문학의 소식에 이모저모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박여명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단풍이 아주 절정인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단풍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아, 뭐 주변만 그냥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가을 하면은 네. 단풍과 함께 콘서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좋은 콘서트 소식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네. 이 내가 나된 것은이라는 찬양으로 네. 많은 사랑을 받았던 CCM 가수 유효림 씨가 오는 11월에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을과 아주 잘 어울리는 콘서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유효림 씨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CCM 가수 유효림 씨가 오는 11월 8일 단독 콘서트 만나고 싶습니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유효림입니다. 반갑습니다. 2007년 1집 내가 나된 것은을 발매하면서 큰 사랑을 받은 유효림 씨는 이후 2집을 발표하며 아티스트로서 또 보컬 강사로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콘서트는 4년 만에 소극장에서 열리는 단독 콘서트로 이 가을 우리의 마음을 울릴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공연을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나서의 이야기로 세 가지 스토리로 나눠져요.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듣고 싶고요. 저도 제 얘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나누고 같이 공감하고 찬양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어쿠스틱 사운드의 편곡을 통해 그동안 걸어온 길의 이야기를 노래로 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청소년에 집중되었던 사역의 영역을 넓혀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항상 청소년 사역만 하면서 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확실히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도 함께 한 찬양을 부른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더 초대하고 싶고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이 있고 또 어르신일지라도 또 아이들이 못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고 싶어서 좀 각양각색의 음악들도 준비했고요. 이야기들도 준비하고 또 그런 많은 분들을 좀 모시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성숙해지면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픈 마음을 갖게 됐다는 유효림 씨. 앞으로 북한 땅을 위한 음악을 비롯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찬양을 하고 싶다는데요. 그런 마음을 담아 현재 3집 앨범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레슨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실용음악과를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3 때 수련회 가서 만나주셨을 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아주 오래 기다렸다는 말씀이셨어요. 아주 오래 기다렸다고, 휴림을 많이 기다렸다고.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고 싶고요. 찬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저한테는 되게 은혜라는 걸 나이 들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TV에서 불러주시지 않고 교회에서 불러주시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든지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서 솔직하게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이길 원한다는 유효림 씨. 올가을 그녀만의 짙은 목소리의 찬양과 삶의 고백을 만나보시죠. 여러분 정말로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신 예수님 그리고 제가 만나고 고백하는 예수님 어린아이부터 아이 데리고 오셔도 돼요. 그리고 연세 지긋하신 장로님, 목사님 다 오세요. 저희가 찬송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도 있고요. 그리고 팝발라드도 있어요. 누구나 함께 들으면서 찬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효림 소극장 단독 콘서트 만나고 싶습니다는 11월 8일 합정동 폼텍 웍스홀에서 열립니다. 아, 네. 아주 가슴 깊은 울림이 있는 아주
귀한 음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기대가 되는데요. 예, 예. 목소리가 매우 깊이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데요. 저도 예. 처음에 유효림 씨 찬양을 들었을 때 참 예. 많은 은혜를 받았던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서시는 무대여서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밖에 문학의 소식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극단 기적의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이 오는 31일까지 압구정 바라아트홀에서 열립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이 사회에 삶의 소중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각자 자기만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영아, 강훈, 다훈이 라면의 파송송이라는 라면 가게에서 천왕성 할아버지를 만나 자신의 상처와 대면하는 이야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난타와 탭댄스, 발레, 바이올린과 통기타 연주 등 볼거리와 들을거리도 풍성하다고 합니다. 신인 사역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 공연 IM 콘서트가 11월 1일 신촌 소통홀에서 열립니다. 싱어송라이터 주창훈, 다시 일어나의 보컬 써니, 리얼워십 리더 진이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IM은 일회성 공연에 그치지 않고 여러 신인 사역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49회 한국기독교 미술협회전이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주님의 날개 아래라는 시편 91편 4절 말씀을 주제로 작품 99점이 선을 보였습니다. 한편 제27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에는 서양화가 서봉남 작가가, 제3회 청년 작가상에는 이혜수 작가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네, 한 주간의 문학의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